안녕하세요. 저는 에너지 IT 융합연구센터의 김태형 선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학부 연구생 때 대학원 랩실에서 이제 좀 생활을 했었었는데요. 그 당시 이제 지도 교수님께서 연구원을 좀 알고 계셔가지고 소개를 한번 시켜주셨고, 그때 학부 연구생 하면서 여기 처음 들어오게 돼서 그때 이후로 쪽 연구소에서 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원을 다니면서도 위촉연구원으로 연구원에서 조금 연구를 진행했었었는데요. 졸업할 쯤 돼서 회사를 갈지 아니면 연구원에서 좀 계속 남아서 연구를 할지 좀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위촉연구원 생활하면서 겪었던 연구원의 어떤 생활이라든지 그다음에 연구하는 내용들이 좀 마음에 들어서 그 이후로는 졸업한 이후에 정규직 지원을 하게 되었고, 다행히 이제 합격을 해서 지금까지 쭉 연구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에너지 IT 융합연구센터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IT 기술을 중심으로 에너지 분야에 IT 기술을 접목을 해서 다양한 여러 문제들이라든지 도전들을 좀 해결하고 있는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발전소라든지 디지털 트윈, AI에 관련되어 있는 IT 기술들을 에너지 쪽에 좀 많이 적용을 해가지고 문제들을 해결하는 형태로 R&D도 기획을 하고 또 과제들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ESS와 같은 분산에너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기술들을 좀 개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풍력발전단지를 가상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가상풍력발전단지, 사용 후 배터리를 모델을 만들어서 그 배터리에 대한 성능이라든지 그냥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 마이크로그리드 환경에서 기업들이 다양한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 경제성을 좀 파악해 볼 수 있는 경제성 분석 시뮬레이터,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태양광, 풍력 여러 가지 자원들을 통합해 가지고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검증해 볼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관련되어 있는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태양광이라든지 이렇게 작은 소규모 발전 자원보다는 용량이 되게 큰 자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재생에너지원인데, 풍력은 바람을 받아서 이게 발전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람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어렵잖아요. 자연 에너지다 보니까 이렇게 불규칙한 기상 정보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렇게 발전하는 것도 불균형하게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불균형한 발전이 우리나라 전기를 전체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전력 개통이라고 하는 그리드에 조금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 풍력발전단지는 잘 운전하고 있는 친구다 보니까 여기다가 바로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되게 위험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얘와 동일하게 가상에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기술을 검증하기 위해서 관련된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연구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주로 아주 좀 고해상도, 그 다음에 속도가 조금 느리긴 하지만 아주 정확한 해상도를 가지고 결과를 내보내는 어떤 그런 방법이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CFD라고 하는 유체해석 같은 것들도 그 일종인데요. 바람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3차원 형태로 어떤 식으로 잘 전파하는지를 모델링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들을 보는 기술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거의 문제점은 예를 들어서 바람이 한 10초간 흘러가는 것들을 예측하기 위해서 그 연산하는 데만 거의 한 2주, 3주가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실시간성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만들고 있는 가상풍력발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 풍력발전단지가 움직이는 것과 거의 동일한 시간대에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아주 정확도에서는 조금 낮지만 그런 실시간성을 확보를 해서 여러 가지 제어 기술들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유효한 플랫폼으로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하게도 태양광, 풍력 이 두 가지의 재생에너지 원이 가장 조금 확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원 중에 하나인데요. 태양광의 단점이라는 건 물리적인 공간의 제약이 존재합니다. 수상 태양광이라든지
해상 위에서도 지금 발전할 수 있는 형태로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 육상이 가장 안정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반면에 공간적인 좀 제약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산지 형태라서 그 설치할 수 있는 육상 공간들이 많지 않죠. 대구에서 호남 지역에 좀 많이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전 세계적으로도 태양광뿐만 아니라 훨씬 규모가 크고 용량이 큰 형태의 풍력발전 쪽의 비중이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로 풍력발전 자원들이 지금보다는 더 많은 형태로 급속하게 커지게 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기상의 예측의 어려움에 따라서 출력 변화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 등을 통해서 그런 변동성을 조금 예측을 하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술들을 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사용 후 배터리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배터리를 사용한 후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대부분 이제 산업의 전기화라든지 전기차 보급이 높아지면서 전기를 저장하고 그다음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저희가 ESS라고 하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요구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전기차를 통해서 나온 그 사용 후 배터리를 다시 한번 재제조나 아니면은 재사용을 통해 가지고 ESS로 만들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처음 공장에서 막 나와서 사용하는 배터리는 퀄리티가 좋습니다. 배터리 어떤 상태도 우리가 잘 초기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운전하면서 얘가 어떤 식으로 상태가 좀 바뀔지에 대해서 좀 예측이 쉬운데 이미 전기차를 통해서 한번 사용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의 사용자의 운전 패턴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많이 소모가 되고 또 어떻게 충전 방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조금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 후 배터리를 잘 초기에 잘 진단을 하고 이후에 ESS로 만들어져서 현장에 들어가서 운영됐었을 때 어떤 식으로 상태들이 변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사용 후 배터리 열화 상태 추정 기술이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저희가 배터리를 딱 보게 되면은 그 일반 집에서도 그 소규모 이제 건전지 보게 되면은 그냥 사용하는 1차 전지 말고 2차 전지라고 저희가 보통 표현하는데 충전 및 방전할 수 있는 건전지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배터리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쭉쭉쭉쭉 닳아서 마지막에 이제 다 사용하지 못하는 단계로 가죠.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배터리를 얼만큼 한 번에 이렇게 방전을 하고 충전을 하고 하느냐 이 횟수라든지 한 번에 쓰는 이 방전 저희가 보통 depth of discharge라고 하는 방전 깊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거에 따라서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열화 상태 추정 기술이라는 거는 배터리가 어떤 식으로 충전 혹은 방전을 하는지를 예측을 하고 판단을 한 다음에 실제 얘가 배터리가 얼마만큼 현재 시점에서 많이 소모가 되었는지 닳아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기술입니다. 이걸 알고 있으면 한 번에 많이 방전하고 또 깊게 충전을 한 다음에 쓰는 패턴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빈도수가 깊진 않지만 얕게 여러 번 충방전을 한다고 했었을 때 두 사용자 중에 아 네가 더 효율성 있게 혹은 열화도가 더 적게끔 배터리를 운영하고 있어 라고 알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아까 말했던 사용 후 배터리를 가지고 ESS를 운영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아 내가 이 배터리를 운영할 때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배터리의 열화, 그러니까 배터리의 소모를 줄이면서도 경제성 있게 운전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 그런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마이크로 그리드라는 용어가 에너지 쪽에 계시지 않으면 좀 어려울 수 있는 용어인데요. 그리드라고 하는 거는 한국말로 좀 바꿔서 얘기하면 전력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전기를 사용을 하죠. 그러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발전원이 있고 소비원이 있는데 보통 발전원 중에 대표적인 거는 뭐 원전, 뭐 화력, 수력 뭐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좋은 거는 그 다음에 소비 같은 경우에는 뭐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뭐 상가라든지 그다음 공장 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발전원들이 전기를 공급해주고 소비자들이 그 전기를 사용하는 형태 그러면은 전기가 이어지는 통로, 선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전력계통, 그리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보게 되면은 아주 굵직굵직한 그리드, 그 다음에 그 아래서 지류로 뻗어나가는 작은 그리들이 연결돼서 마치 사람 몸에 흐르는 동맥, 그 다음에 정맥들처럼 아주 미세하게 그 관들이 이제 배포되어 있고 그런 끝단에 말단에 이제 자원들이 붙어가지고 전력을 생산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전력을 소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마이크로 그리드는 그렇게 전체 넓은 계통 중에서 일부 국소 지역을 뽑아서 작은 형태의 그리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작은 그리드 내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큰 발전 자원뿐만 아니라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ESS와 같은 분산 에너지원들이 붙어서 서로 다양한 형태로 발전과 소비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때 발생하는 어떤 현상들은 실제 아주 거대한 계통에서 좀 판단하기 더 어려운 형태로 자유도가 높은 행동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마이크로그리드 내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그 연구들이 좀 필요하고 이 과제 내에서는 그러한 마이크로그리드 내에서 어떤 식으로 운전을 하게 되면 가장 경제성이 높을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그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그 마이크로그리드 내에 다양한 그 에너지원들이 있고 그걸 통해서 실제 전력들이 거래도 되고 그 다음에 운영도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앙집중 형식 발전에서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 그리드, 그러니까 분산화된 형태의 시스템에서 이제 에너지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조금씩 등장하고 있는 어떤 그 VPP 같은 가상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라든지 기존의 어떤 발전 운영자들은 이러한 새롭게 변화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에 맞춰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를 거래하고 운전할 수 있는 요구들이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각자가 원하는 형태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맞춰서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구성도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거래하면은 사업적으로 이득인지도 판단해 볼 수 있는 형태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분산에너지원을 잘 모델을 만들어서 시스템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카펙스, 오펙스 같은 경제적인 비용에 관련되어 있는 비용 함수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력시장 관련돼 있는 어떤 시장 관련된 정보도 집어넣어서 이 세 가지 어떤 컴포넌트를 기반으로 사업자가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하거나 혹은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보다 더 효율적인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찾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여러 이제 과제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원 같은 경우에는 간헐성이라든지 변동성처럼 예측 불확실성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예측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그게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조금 달성 가능한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분산에너지원들을 높은 수준의 정확도로 잘 모델을 만들고요. 이것들을 통합해서 어떤 식으로 제어해야지만 이것들을 이용률 높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지를 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 과제 내에서는 태양광, 풍력, 수전의 설비, ESS 등 지금 현재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많은 어떤 분산 에너지원들을 모델을 만들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재생에너지 이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관련된 제어 기술들도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만든 기술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큰 거대한 국가 사업 내에서 좀 이뤄지고 있는 과제입니다. 해당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기술 평가원이 총괄 기관으로 지금 진행을 해서 저희 기관 같은 경우 주관으로 참여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새만금 지역에 에너지 국가 종합 실증 연구 단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거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원이 실제 물리적으로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그것들을 가상 환경에서 다양한 환경 및 조건에서 조합하고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저희 연구원이 만드는 이런 디지털 트윈 기술들이 접목이 됩니다. 해당 실증 연구 단지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이제 만들어지는 단지인데요. 재생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실증, 현장 및 가상의 실증을 통합해서 활용해보고 테스트해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입니다. 내년 하반기 정도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건물이라든지 시설 등이 준공이 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지금 저희 연구원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서 개발하고 있는 시스템들이 통합되고 운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를 통해서 좀 컨택을 해가지고 관련 연구 분야들을 좀 같이 고민하고 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과제를 하다 보면은 과제를 잘 마무리하는 순간이 매 순간 어떻게 보면 좀 뿌듯하고 잘 해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과정이긴 한데, 내가 만든 것들이 단순하게 연구원 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기업 혹은 기관 아니면 어떤 다른 연구자들한테 도움이 된다 그 생각되었을 때 조금 더 많은 뿌듯함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이 실험실 내에서만 그치는 연구가 아니라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태의 연구를 좀 하고자 마음속으로 좀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는 이런저런 취미가 많았었었는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사실은 아이랑 이제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제 주 약간 취미 활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거의 대부분 주말은 이제 아이와 함께 좀 보내려고 하고요. 최근에 좀 많이 하는 거는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물놀이장 같은 것도 좀 많이 다니고, 그 다음에 날이 좀 더워서 공연장 같은 것도 좀 많이 좀 찾아서 다니는 편입니다. 저희 센터 내에는 저랑 이제 나이 또래가 비슷한, 그 다음에 아이 나이 또래가 비슷한 그 동료 4명이 있는데요. 저 포함해서 4명인데, 그 4명이랑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어디 계곡도 놀러 가고, 그 다음에 캠핑도 하고, 그 다음에 키즈카페도 가고, 육아에 대한 부담을 서로서로 약간 덜고 있는 편입니다. 그 전에는 보통 그 게임 조금 많이 하고, 예. 그 다음에 자전거 타는 거 좀 좋아했어가지고 근처에 가볍게 좀 돌고 하는 것들을 좀 주로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 목표가 있긴 한데, 사실은 제가 석사를 졸업하고 연구원에 바로 이제 입사를 해가지고 박사학위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과제 수행하고 기획하고 연구하는 데 약간 좀 중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진도가 좀 덜 나갔었었는데, 2010년 후반대 하반기쯤에 이제 좀 시작을 해서 박사학위 코스웍은 끝났고 논문만 좀 쓰는 되면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정리가 된 상태여가지고 올해 하반기 내년 정도까지는 해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학위를 이제 따는 것들을 가장 큰 목표로 좀 삼고 있는 편입니다. 이게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어떤 업무랑 좀 많이 좀 성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업무 진행하는 일에 대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부분들을 새롭게 조금 고민하고 도전하고 공부도 좀 계속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구원으로 따지면 사실은 그게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일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한 가지 이제 상황이 좀 안주하지 않고 늘 새로운 것들을 좀 탐구하고 또 고민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좀 찾아서 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조금 진취적이고 그 다음에 좀 늘 새로운 것들을 탐구하고 변화를 좋아하고 하는 분이라면은 어떤 연구원에서 하는 이런 연구 활동이 적성이 좀 맞을 수 있으니 저 연구원에 오셔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재미있게 좀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요런 자리가 좀 처음이어가지고 어떻게 지금 진행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가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편하게 좀 질문을 이끌어 주셔가지고 저도 좀 마음 편하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내용들을 좀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자리였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렵네요 이거. 연습하신 것처럼 너무 잘하는데. 잘 편집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